안녕하세요. 윤지현입니다. 국회 도서관이 추천하는 새로 나온 책과 다양한 추천 테마 도서 소개하는 오늘 모읽지. 오늘은 국회 도서관이 준비한 기획 도서 만나보는 시간 마련돼 있습니다. 먼저 국회 도서관이 추천하는 새로 나온 책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책과 눈이 맞아 본 적 있으신가요? 간혹 쇼핑을 하다가 이건 사야 해 하며 눈이 맞는 경우는 있다고 하더라도 애석하게도 책과 이런 강렬한 눈맞춤하는 경우는 잘 없는 것 같습니다. 책에 fall in love 했다고 자신 있게 말하는 저자, 지식생태학자 유영만 교수는 다양한 독서 행위를 통해 자신만의 사유를 기록했습니다. 책에 푹 빠지기 위해서는 고독한 책 읽기가 중요하다고 하면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조금 떨어져 나와 스스로의 마음을 다독이며 반성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또한 글을 읽으면서 얼마나 치열한 사유를 했는지에 따라 사유의 깊이도 결정된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짧은 동영상과 짧은 글에 익숙해진 현대인들을 위해 사유를 기르고 지식을 창조하는 독서법을 안내해주는 책. 오늘만큼은 이 책 한 권에 푹 빠져보는 건 어떨까요? 서울에 있는 21명의 동상을 통해 우리 근현대사와 정치, 문화를 다시 들여다보는 한국의 성각자를 찾아서를 소개합니다. 저자는 책을 쓰면서 동상을 수차례 찾아가고 동상에 새겨져 있는 해당 인물의 업적을 통해 그 사람이 무엇을 했는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는지, 그리고 그 인물은 어떻게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됐는지 꼼꼼히 추적합니다. 그리고 동상을 만든 조각가, 서예가, 작가 등 당대의 예술가들이 어떤 계기로 동상 제작에 참여하게 됐는지를 살피면서 동상과의 관계를 따집니다. 동상 제작을 둘러싼 다양한 역사적, 사회적 배경에 대한 지식들 또한 흥미롭게 보실 수 있습니다. 매년 대한민국의 새로운 소비 트렌드를 예측해온 서울대 소비자학과 김난도 교수. 이번에는 코로나가 앞당긴 미래에 주목했는데요. 트렌드 코리아 21은 2021년 다가올 소해해를 맞아 팬데믹 속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자는 의미에서 카우보이 히어로를 10대 트렌드 키워드로 선정했습니다. 날뛰는 소를 마침내 길들이는 멋진 카우보이처럼 코로나19라는 위기를 잘 헤쳐나가길 바란다는 뜻인데요. 이를 위해 꼭 필요한 유연한 사고와 과감한 방향선회, 그리고 실패를 용인하는 관용적인 태도 또한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밖에 코로나 시대에 변화하는 주거의 의미와 일상으로 들어온 운동, 기술로 대체할 수 없는 인간의 손길 등이 2021년 눈여겨봐야 할 트렌드로 꼽혔는데요. 이 책을 통해 미래 시대의 전략을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국회 도서관이 준비한 기획 도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잠이 덜 깬 출근길, 아쉬운 점심시간, 고된 하루의 끝. 이럴 때 생각나는 건 아마도 커피 한 잔이 아닐까 싶은데요. 사회적 거리 두기로 좋은 사람과 커피 한 잔조차 마시기 힘든 요즘. 책으로 커피를 만나보는 건 어떨까요? 이제 우리 일상과 뗄 수 없는 존재가 돼버린 커피. 이번 주 기획 도서에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봅니다. 여러분에게 커피는 어떤 의미인가요? 이 책은 9년차 바리스타인 저자 정은이 직접 경험한 커피에 대한 일화를 담은 책입니다. 식비의 대부분을 커피 마시는 데 쓰며 보냈던 스페인 여행담, 늘 같은 커피를 주문했던 카페의 단골 손님과의 에피소드 등 커피라는 매개체를 통해 경험한 소소한 일화들을 공개합니다. 이 책이 특별한 이유는 커피마저 없다면 내 삶은 무미건조하고 비참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커피 애호가의 솔직한 이야기가 담겨있기 때문인데요. 여유롭게 커피 한 잔을 마시는 시간은 마치 내가 나로 살 수 있는 온전한 시간이라고 하면서 커피를 통해 바라봐왔던 인생의 면면들을 솔직하게 서술합니다. 커피 한 잔의 여유가 담긴 이 책을 통해 잠시라도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보면 어떨까요? 그룹 스탠딩 에그의 멤버이자 이 책의 저자 에그 2호는 망원동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커피에 푹 빠진 커피 애호가인데요.
이 책은 에그 2호가 어느 날 훌쩍 떠난 낯선 곳에서 마주한 커피와 사람들, 그리고 일상 속에서 우연히 만나게 된 커피와 커피를 내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맛있는 커피를 대할 때면 천천히 한 모금씩, 그 순간에 흐르는 음악과 주변의 공기, 빛과 온도, 앞에 앉은 사람의 표정을 기억하기 위해 온 감각을 집중해야 한다. 우리가 인생의 근사한 순간을 마주할 때 가져야 할 태도가 바로 이런 게 아닐까 싶은데요. 커피의 매력을 알려주는 책, 몸이 건조한 하루를 특별하게 해주는 커피 한 잔의 힘을 이 책을 통해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분위기 좋은 카페 많이들 찾아다니실 텐데요. 이 책의 저자 역시 커피와 카페 없이는 단 하루도 살지 못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 중에 하나가 커피보다 카페라는 공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데요.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일하는 저자 이기준은 카페에서 시간을 보낼수록 새로운 생각이 피어나고 기꺼이 생각하고 싶게 만드는 분위기에 익숙해진다 라고 하면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지는 카페에 대한 의미를 새롭게 해석합니다. 하루에도 카페를 두세 군데나 옮겨 다니면서 이제는 카페 생활자가 된 저자 이기준. 카페에서 마신 커피의 맛, 우연히 마주친 이웃들의 모습, 흘러나오는 음악의 취향, 화장실에서 마주친 최악의 상황까지 작가는 좋아하는 대상인 카페에 대한 자신만의 소신을 서슴없이 드러냅니다. 자세한 책 내용은 국회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기는 국회방송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새로운 책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